그럼 그 다음에는 사과의 의미에 대해서 방송했을 때, 뭐, 검찰에 출두하는 것도 속 시원하지 않고, 자살하는 것도 속 시원하지 않고, 그럼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해서 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사과라는 이야기를 할때그 사과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 한 박스를 사줘야 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 용서를 구할 때. 그렇죠. 그걸 원한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자살했어요. 그러면 또그 사과를 외치는 분들, 피해자라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게? 야, 임마, 네가 살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고통을 가져야지. 왜 자살하냐? 그거는 비겁하게 피한 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이 사과의 정체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피해자가 그럼 사과하는 방법까지 고안해줘야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사과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가해자를 위한 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럼 피해자가 어떤 사과가 진짜 나에게 사과인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가해자는 그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에 맞춰줄 건가를 하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네가 알아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과를 네가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게 더 노력하고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도 할수 있지 평생 않나요? 반성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니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나는 왜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피해자 가해자 구도 속에서 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제가 원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진정한 사과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때 진정한 사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가 진짜 사과입니까? 진정한 사과를 원해요. 이러면 그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 속마음을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이 표현하지 않는 한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이야기했던 진정한 사과가 결국에는 돈을 바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결론이 나버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나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우리는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뜻에서 더욱더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네.